여러분들께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가 키핑장에서 키우고 있는 꼬맹이들 보여드리는데, 제가 이렇게 이 콩분들을 이렇게 관리를 했거든요. 바닥에다가 수반을 만들어갖고. 근데 안 좋아요.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관리한 애들이 그냥 요거 없이 키운 애들보다 더 안 예쁘게 컸어요. 이유는 과습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이게 이제 과습이 되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이 또 홍분은 또 물이 또 덜 필요하기도 한데, 물 마름만 너무 신경을 쓰다가 빨리 마른다, 그래서 얘네들이 먹을 게 없을 거다, 이런 생각으로 이렇게 이제 수반을 만들어 줬거든요. 근데 저는 처음에는 이렇게 하니까 막 너무 통통하게 너무 예쁜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얘네들이 뿌리고사 때문에 미워지더라고요. 그래서 경험상 그냥 키운 애들이 어떤 애들이 있냐면, 얘는 그냥 키웠거든요. 요런 애들보다 더 안 예뻐요. 갖고 이제 엄마랑 이렇게 키우지 말자, 이게 답이 아니다, 그때 엄마도 동감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별로 건강하지도 않고. 그래서 요번에 이 콩분들을 오늘은 다 정리를 해버리는 게 제 계획이에요. 그래서 애들이 약간 기력을 찾을 때까지 화분 하나에다가 모아서 심어 놓을까? 사실 그러면 힐링이 안 되고 걔네들은 이제 진짜로 훈련소에 가는 것 같은 그런 애들 꼴로 이렇게 있어야 되거든요. 오랫동안. 다시 예뻐져서 갈기까지가 시간이 되게 오래 걸려요. 근데 이제 화분 하나 차지하고 있으면 그래도 이쁘잖아요. 근데 이제 그러지 않기로. 외석도 다 뽑아갖고 이렇게 뿌리를 대고 있긴 하네요. 이름표도 없고. 근데 너무 이쁜데, 얘는 너무 이쁘다. 그리고 요것도, 요거는 나름 좀, 얘는 분기 같은데, 요 녀석은 컨디션을 좀 이렇게 딴 데서 키우면 얘는 괜찮을 것 같아요. 얘는 조금 하고. 얘는 이코지로 키워낸 집시 같거든요. 얘들도 그래서 딴 데다가 차라리 합식을 해서 키워볼까. 얘들도 이렇게. 오우, 통통하니 이쁘다. 근데 통통하네. 비가 많이 오고 있죠? 어저께 관수를 해서 지금 우리 짝꿍이 뭐 하고 있냐면, 물을 털어주고 있어서 여러분들 다소 소리가 조금 시끄럽게 날 수 있는데요. 양해를 부탁드려요. 그러니까는 하도 여기에서 물을 많이 먹고 있으니까, 그리고 저쪽 얘네들이 있는 자리가 공기순환이 잘 안 되는 자리예요. 상대적으로 테이블도 좀 낮고, 얘를 어떻게 할까? 지금 화분을 뽑아버릴까? 얘는 지금 뽑아야 되겠죠? 너무 안 예뻐. 이렇게 생긴 애들은 죄다 다 오늘 제 테이블로 갖다 주세요 라고 지금 우리 짝꿍한테 얘기해갖고, 짝꿍이 다 지금 제 테이블에 갖다 놓고 있습니다. 뿌리는 건강하네. 얘네들을 좀 예쁘게 합식을 하는 방법이 없나? 네. 와, 진짜. 너는, 어유, 너 뭐여, 이름이. 어? 이렇게 잘 컸어. 희한하다. 제가 아기한테 이야기하듯이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갑자기 순간적으로, 집에 있는 우리 고양이 쩡이가 갑자기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머, 웬일이야, 이게. 쩡이가 보고 싶어요. 오늘 키핑장에 우리 미쪼리님이 놀러 오셨는데, 언니가 저한테 쩡이 그 모래 닦아줘 보라고 저한테 모래를 선물 주셨어요.
제가 다른 채널, 다른 영상에서도 이야기 들었는데, 우리 미쪼리님이 그 고양이 사료를 하고 모레 인터넷 판매 사업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갖고 그 언니한테, 언니랑 같이 막 얘기하다가 고양이에 관련돼서 막 이야기하다가, 제가 우리 정이가 설사를 조금 한다 그랬더니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또 해주시더라고요. 옛날에는 생각해보면은 합식도 참 그냥 이종합식도 나름 좀 예쁘게 했었던 것 같았는데 이제 그걸 못하겠어. 이종합식 자체를 못하겠어요. 요거는 그냥 깔기름만 썼던 거기 때문에 제가 다시 쓸 거예요. 요 흙은, 요 돌은. 진짜 마샷값도 만만치 않거든요. 아이고야, 아이고야. 이제 여기에다가, 무시여? 무시 떨어졌어. 숟가락. 소울메이트 숟가락이 떨어졌습니다. 이제 요것도 못 쓰겄죠? 이것이 무엇이요? 얘는 아마 마커스 금인가 봐요. 참 못났다. 못났다. 그리고 얘 멋이 미인인데 참, 뭔 소리요 이거. 갈라. 아이고야, 너는 진짜 여기서 뭐 닭 잡아요. 나 닭 잡는 소리가 나고 있어. 에어블로워, 그 뭐지, 그 차량용 청소기에 제가 에어건이라고 하는, 계속 키면 여보 괜찮아. 그냥 소리 나와. 제대로 소리 나와. 해봐. 이게 완전 묵둥이. 요런 애들은 심어놓으면, 여러분들 심어놓으면 합식을 해주면 제 다육도 같이 조금 못 나지는 것 같은. 요거는 수연이, 수연인데, 와 진짜 강몸입니다. 강몸 수연이네요. 이것도 정리를 해서. 웃긴다. 의자궁에 소리가 너무 이상하니까 멀리 가서 한다고 지금 가고 있어요. 안 그래도 웃겨. 소리가 너무 웃겨갖고. 얘는 그냥 얘 마커스 같은데. 근데 어쩌면 저렇게 밑에다가 아기를 저렇게 고약스럽게 달아놨냐. 물론 아기를 여기서 상공에서 달아도 문제예요. 나중에 수영이 되게 웃겨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반가운 건 아니지만, 얘는 마커스 같긴 한데. 근데 얘는 큐빅 좀 보세요. 진짜 요런 화분이 더 있어요. 더. 뭐야, 얘네 한 몸이야? 야. 네. 이렇게 조그맣게 못생긴 애를 한 몸으로 키우는 게 뭐 그렇게 의미가 있나 싶어서 제가 잘랐습니다. 다시 이제 각자 몸을 주고 좀 다르게 좀. 얘는 럼발디 같은데. 얘는 럼발디. 럼발디 금. 저기, 저거. 와. 얘도, 얘 진짜 예쁘긴 하다. 근데, 너도 나와. 얼굴이, 그러니까는 조그만한 화분에 살아도 크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지금 제 거 콩분들 중에서 일부 애들은, 그러니까 얘네들이 자리가 안 좋아서 그런 것 같아요. 자리를 바꿔주려고요. 저 자리에서 탈출시켜야 되겠어요. 콩분이 있던 자리를. 얘는 잘 컸는데도 불구하고 얼굴은 작죠? 이렇게 콩분해 있는 애들이 빨리 무거워지면서 이제 성장을 못하는 그런 얼굴이 돼요. 그러면 예쁘지 않아요, 여러분들.
예쁘지 않아. 요거는 너무 예뻐서 그냥 요대로. 애플미는 요대로. 요것도. 요거 핑크 클라우크. 요것도 요대로. 요대로 해서. 아마 화분이 뿌리가 꽉 찼을 건데. 요대로 제 눈앞에다 두고 힐링. 저는 힐링. 얘도 힐링. 얘는 델리쿠키. 델리쿠키 너무 예쁘죠? 요 녀석도 분명히 뿌리가 꽉 찼을 건데, 얘도 요대로 힐링. 조그마한 토어분에다가 이렇게 야물딱지게 모아놨어. 자,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먼저 할게요. 제가 요 화분들이 있는 녀석들 전부 다 지금 콩분들 정리하고 있죠? 콩분들은 제가 지금 아예, 그러니까 콩분 관리를 잘못했어요. 관리를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저 이렇게 관리해가지고, 와, 여기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이 녀석들 분갈이는 다음 시간에 제가 또 다시 해줘야 되겠습니다. 합식을 좀 해가지고 그냥 한번 키워보려고 합니다. 저는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칩니다. 안녕히 계세요.